렘넌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이 빛을 증거할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흑암과 재앙이 가득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깊이 각인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새 힘을 얻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능력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아는 렘넌트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흑암과 재앙 가득한 이곳에 복음을 증거할 렘넌트,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잡은 렘넌트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한 명의 렘넌트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렘넌트 여러분, 우리 시간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 정복한 베드로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인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에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놀라운 일들을 봤어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걸을 수 없는 자를 걷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렘넌트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일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아야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한 분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는 원죄 가운데 빠져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십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모든 재앙과
저주를 멸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렘넌트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따라서 고백해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정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고 있었어요. 성전 입구에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이 불쌍한 사람을 쳐다봤어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사람을 베드로가 쳐다봤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선포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어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어요.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사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신 예수님. 이런 베드로를 변화시키셔서 전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여러분, 우리 시간
다 함께 따라서 기도해요. 베드로처럼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적 서밋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수요일에 미션 활동을 함께 해봅시다. 오늘도 아빠 엄마와 함께 예배 드렸나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요. 아래 내용을 읽고 중요한 단어를 따라 써보아요.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꼭꼭 기억할 말씀 단어예요.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따라서 읽어볼까요? 베드로, 왕, 제사장, 선지자, 흩어진 제자들, 편지. 지금부터 이 말씀 단어를 따라 쓰고 부모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어 읽어보는 거예요. 이 미션 할 수 있겠나요?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럼 오늘의 미션 활동 끝!
even old churches only talk about me and us. In the dark souls getting sicker day by every day, the Almighty God sees those sad and distressing souls. At this time, at this time.